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은 참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난 23일에는 아리랑 국제방송이 주최한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안채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인 친구를 만들어주는 캠페인. 아리랑 국제방송의 호스트 패밀리 캠페인이 지난 23일 두 번째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의 공연은 물론 한국 최고의 스타들의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필리핀과 태국, 중국 가수들의 공연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을 맞은 이들은 최고의 한국 스타들. 5월 시작된 호스트 패밀리 캠페인은 현재 100상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친구를 결혼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사회 저명 인사로는 강지원 변호사, 방송인 김미화, 배우 문성근 등이 결혼을 맺었습니다. 이날의 행사 축하 공연은 아리랑 국제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YTN 스타 안채린입니다.